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 TV 유 소장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전원주택이나 혹은 토지 매물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고 좋은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전원주택이나 토지를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의 가장 많은 실패 사례를 단계별로 짚어보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로 멋진 전원주택 보러 다니기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지어진 전원주택들을 보니 모두 다 몇 억씩은 합니다. 뭐 특별히 외관도 내 마음에 쏙 들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도 별로인 듯 한데 몇 억씩 하니 그때부터는 주변 토지 시세와 평당 건축비를 생각하며 나름의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게는 몇천에서 억 단위로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전원주택이 생각보다 비싸니 내가 직접 땅을 보러 다니는 단계입니다. 전원주택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 이제는 발품을 팔아서 전원주택지를 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심 근교의 접근성 좋고 도로 좋은 전원주택지들은 평당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비싼 토지를 구입해서 집 지을 것을 생각해보니 또 몇 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골짜기라도 좋으니 싼 땅을 찾아다니는 단계입니다. 이제 접근성 좋은 전원주택지들을 멀리하고 저렴한 토지를 찾아서 농어촌 구석구석 발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적한 외곽에 매우 저렴한 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 건축 허가도 난다고 하니 부품금을 안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집을 실제로 짓는 단계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구해둔 산 좋고 물 좋은 한적한 곳에 위치한 내 귀한 땅에 집을 짓겠다는데 좀 잘한다는 업체들은 너무 멀다고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견적조차도 쉽게 보러 오지를 못합니다. 겨우 시간 내서 오면 토목공사비, 건축비 모두 거리가 멀다고 돈을 왕창 부릅니다. 이건 뭐 수도전기 한번 끌어오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상 초월입니다.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동네 어설픈 건축업자를 만나서 바가지를 왕창 쓰고 집 짓는 내내 추가 비용에 속상해하면서 형편없는 집을 짓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자기 돈 내고 집 지으면서 어느 순간 건축업자의 잡부가 되어서 잔심부름을 다하고 있기도 하고 때론 물주가 돼서 술 사주고 밥 사주며 제발 빨리 집 좀 지어달라고 사정하며 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니 곳곳에는 하자투성입니다. 그리고 AS도 잘 안 해줍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스스로 목수가 되는 단계입니다. 집을 지어주었던 건축업자는 AS도 잘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을 부르려 해도 잘 안 오고 오게 되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니 이젠 스스로 목수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참고해 가면서 비전문가의 손길로 집이 하나씩 보수가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창고와 마당에는 온갖 공구들로 넘쳐나기 시작하죠. 집은 점점 이상해지고 집주인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집 고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당의 풀들은 왜 그리 빨리 자라는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지쳐서 만세를 부르고 더 이상 이런 생활은 질렸다고 하면서 집을 내놓게 되죠. 막상 집을 내놓을 때에는 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땅값 얼마에 건축비 얼마, 그리고 내가 정성을 들여 직접 집을 손본 비용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여러분들이 집을 보러 다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비싸면 그까짓 건 내가 땅 사서 짓고 말지. 처음 전원주택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집을 내놓으면 결국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팔린다는 것이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진 곳의 전원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중 이런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적한 곳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조언해드리는 말씀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저렴한 농막 하나 가져다 두고 그곳의 사계절과 주변 인심을 한번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의 전원주택 생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품을 팔아 저렴한 토지를 구입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내가 무엇을 만들고 고치는 것에 대해서 재능을 떠나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느냐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